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형국 부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4년차인 내년도 본 예산안을 의원님들께 제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덕분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틀을 튼튼하게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서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했습니다. 태풍과 장마, 수해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연달아 터지는 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는 낫다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해 왔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억강구약을 실현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크고 작은 적폐를 없애고 도민의 삶에 공정의 가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하천과 계곡,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관행이라며 눈 감아온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도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토지 수요 억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의 권리인 복지를 확대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도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당하지 않고 직업과 경제적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고 땀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와 청소년 교통비 등을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당하는 사람이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경기 남북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공정하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균형 발전과 북구 지역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방역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그 새로운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결합하면 국민도 행복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불공정과 격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경제가 선순환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공급 역량은 커지는 데 반해서 오히려 소비 여력은 매우 부족해지는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세계 모범을 만든 것처럼 기본소득으로 K-경제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137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형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집행부나 도의회나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은 도민과 한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도의회의 뜻을 담아 신중하게 편성했습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도 우수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조 7,925억 원입니다. 상세한 편성 방향은 다섯 가지 중점 정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서 5,0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과 노동자를 지원하고 인권 보호와 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개 시군과 협치를 통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확산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미군 공유지와 DMZ 개발 같은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실현에 11조 9,8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대 기본 복지인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 기본소득과 공공보육,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 등 우리 이웃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1조 6,8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는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서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넷째, 깨끗한 환경,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3조 2,9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해소, 생태하천 복원, 녹지 조성과 같은 친환경 정책부터 경기도형 도시 재생 등 서민 주거 환경 안정화와 대중교통 개선 그리고 철도 도로 확충을 위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도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안전, 문화, 교육, 건강 분야에 1조 3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향유권과 기본적인 교육권,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은 물론 도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는 도의회 여러분과 시군의 원활한 협치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에 힘을 모아주신 도의회와 시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도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과 예산을 오직 주권자인 도민만을 위해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장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